네, 우리나라 20세 이하 축구팀의 월드컵 우승을 염원하는 단체 응원이 제주에서도 열렸습니다. 도민들은 준우승이라는 이 값진 선물을 안겨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반 4분 만에 터진 대한민국의 선제골. 이강인의 날카로운 페널티킥에 붉은 악마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새벽 1시 폴란드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 대한민국 대 우크라이나의 결승전. 태극전사들의 사상 최초 결승 진출에 도내 주요 경기장에는 수천 명의 도민들이 몰렸습니다. 특히 뒤늦게 대표팀에 발탁된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이규혁 선수 등장에 도민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설레고 행복하고 들어올 때 너무 진짜 감동 먹어서 울 뻔했어요. 대한민국은 선제골을 넣으며 기선 제압을 했지만 우크라이나에게 연달아 세 골을 내주며 곳곳에서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3대 1,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아쉽게 패배했지만 축구 팬들은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결승에 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 생각해요. 많은 이변을 만들어내고 올라왔잖아요. 전 이미 그 자체로도 참 충분히 행복해요. 제주 곳곳에서 뜨거운 응원 열기가 솟아났던 지난밤. 대한민국은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일궈내며 한국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